안녕하세요. 새로운 생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재미있는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를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 디자인하기입니다. 알찬 배움을 위한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자인이란. 둘째, 생활용품 디자인하기. 셋째, 나도 디자이너 순서로 공부하겠습니다. 만약 의자가 필요하다면 어떤 의자를 사고 싶나요? 쓰임을 생각해 기능이 편리한 의자를 사고 싶어요. 같은 가격이면 형태와 색이 아름다운 의자가 좋아요.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의자를 사고 싶어요. 방금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의미 있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디자이너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능이 뛰어나고 편리한가? 형태와 색이 조화롭고 아름다운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생각이 있는가를 고민하며 디자인합니다. 디자이너의 어떤 생각이 멋진 작품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폴 큐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흔들 의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들 의자에 반려동물의 집을 결합시켜 독창적인 의자를 디자인했어요. 반려동물과 같이 쉬는 의자 어떤가요? 소운명 작가는 관계를 좋게 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의자를 생각했어요. 관계를 특별히 강조해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 의자에 앉는다면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더 친해질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참신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분해하는 등 다양한 생각을 한답니다. 이제 우리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디자인해 봅시다. 필요한 물건과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물건을 떠올려 보고 만들고 싶은 생활용품을 정합니다. 선생님은 두루마리 휴지가 자꾸 굴러다녀서 불편해 예쁜 휴지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둘째, 다양하게 생각해요. 다른 것과 결합하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생략한다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게 또는 작게 해볼까? 셋째, 디자인 계획서를 작성해봐요. 생활용품 이름 쓰기,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재료 생각하기, 제작 순서 정리하기입니다. 넷째, 계획서대로 만들어요. 다섯째, 결과물을 살펴보고 점검하여 수정합니다. 여러분도 디자이너처럼 다양하게 생각하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디자인해 보세요.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휴지심, 빨대, 펠트지, 머메이드지, 색종이, 띠골판지, 빵끈, 페트병, 송곳, 지끈 등입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위와 송곳을 사용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요. 글루건이 뜨거워서 위험하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와 같은 내용에 주의하며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표현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영상을 멈춰가며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고맙
나의 디자인 작품을 소개해 볼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생활용품을 디자인하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디자인을 떠올렸나요? 기능과 모양을 생각하여 생활용품을 디자인하였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